안녕하세요. 럭스메종 감정사 김용환입니다.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정보는 중고로 구매하셨을 때 정말 가성비 좋은 가성비 모델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명품 오늘 사는 게 가장 싸다고 하는 말한 번쯤 뉴스나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. 샤넬, 디올, 루이비통 같은 명품 브랜드들이 매년 자사 제품들의 가격을 인상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정상가는 정말 정말 비싸지만 중고 제품으로 구매했을 때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을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 말씀드릴 가방은 디올 레이디백. 디올의 베스트셀러 상품이고 많은 유명 연예인들, 셀럽들의 사랑을 받는 가방이죠. 그런데 23년 7월 디올의 주요 제품 가격을 최대 15%나 또 인상한 상황이에요. 하지만 중고로 판매되는 깔끔한 제품들을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. 럭스메종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레이디백을 매장가 대비해서 절반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. 제가 디올 제품 미듐백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. 레이디백 미듐 사이즈고요. 현재 매장가 기준 895만 원에 판매되고 있어요. 지금 보시는 제품은 가죽 생활 주름 정도의 약간의 사용감? 특별한 마모나 하자 없이 좋은 컨디션 제품인데 이 제품 지금 400만 원대 초반에 저희 럭스메종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새 상품 정상가 대비 50%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라지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정상가 960만 원. 하지만 좋은 컨디션의 제품을 럭스메종에선 거의 50% 할인된 금액인 500만 원대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저희 럭스메종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꼭 저희한테 구매해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. 조금만 여러 중고 명품 전문점들을 찾아보시면 비슷한 금액대에 정말 깔끔한 레이디백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을 텐데, 실사용이 목적이시라면 믿을 수 있는 업체를 통해서 반값에 구매하는 방법도 있으니 한번 고려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, 샤넬 클래식 라인인데요. 우리 구독자님들도 샤넬 제품들 많이 좋아하시고 실제로 문의도 엄청 많은 편이에요. 샤넬은 보통 뉴스에서 접할 때 가격 인상 소식으로 접할 만큼 꽤 자주 인상을 해요. 그런데 샤넬은 앞서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 주요 제품들을 인상한 바가 있는데, 현재 유럽 현지에서 인상설이 또 돌면서 3분기 중 국내 인상도 유력한 상황입니다. 그렇게 몇 번을 인상해버린 결과, 샤넬의 클래식 캐비어 라지 가격은 1600만 원 수준까지 올라 들고 다니는 자동차란 별칭까지 나온다고 하네요. 지속적으로 제품 가격 인상은 있지만,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의견은 샤넬의 프리미엄은 현재로선 많이 빠져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현재 럭스메종에서도 컨디션 정말 좋은 라지 제품을 800에서 900만 원대 구매해 보실 수 있고요. 가장 인기 많은 사이즈인 미듐 같은 경우에는 매장가 1450만 원 하는데, 현재 600만 원 초반대로도 매장가 대비해서 50%가 넘는 할인율로 구매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물론 클래식 제품의 경우엔 오랜 기간 동일한 모델이 꾸준히 판매가 됐기 때문에 제품의 컨디션도 중요하고 연식도 중요하지만 꼭 최신 내장칩이 부착되어 있는 제품만 필요하다. 이게 아니라면 연식은 조금 있는 번호대 제품이지만 상태 정말 좋은 샤넬 클래식 중고 제품들이 조금만 찾아본다면 정말 많아요. 이런 제품들을 구매해 보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. 또 이미 많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실증 났을 때 처분하실 때에도 손해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렇듯 정상가는 정말 정말 비싼 베스트셀러 제품들도 중고시장에선 가성비 좋게 구입할 수 있어요. 특히나 새 제품 대비 감가율이 크고 인기가 많은 제품들은 중고 제품으로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. 중고라고 하면 낡고 오래된 제품을 상상하기 쉽지만 저희 럭스메종을 예로 들면 취급하는 명품의 90% 이상은 A등급에 크게 사용감이 많지 않은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으니 혹여나 생각하고 계신 제품들이 있다면 아래 더보기 링크에 있는 럭스메종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는 방법 추천드릴게요. 언제나 구독자, 소비자분들이 믿고 구매하실 수 있게 좋은 제품들 많이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알면 좋은 정보들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새로운 제품, 명품 꿀팁 꾸준하게 업데이트할 테니 많은 관심,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